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벚꽃이 언제 피나 궁금해집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꽃 이야기를 하면 이제 꽃이 좋아지고 자연이 좋아지면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게 예뻐 보이면 뭐랄까 확실히 그 감성 자체가 조금 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면 좀 맞아요. 내추럴하고. 네, 좀더 자꾸 목가적이 되고 자꾸 단순해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자극적인 것에서 조금 멀어졌었던 모델 지난 시간에 드체 이어서 이번 시간에 아체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시골 감성이 난 것까진 좋았는데 약간의 투박함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아체에서 라그는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듯이 좋은 평가를 받는 브랜드이기는 한데 이 드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박함이 좀더 증폭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모델에서는 아체가 더 깔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기대가 솔직히 좀더 많아요. 같은 싸 어차피 싸움은 똑같을 거예요. 기존은 똑같은데 울림통에서 어떻게 그냥 출력을 해주느냐의 차이로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가 68만 3,500원, 10% 할인 판매가 61만 5천원이고요. Made in China, 103cm, 2.04kg, 두께는 106mm, 구프레트 뚜렐레는 76mm, 오디토리움 쿼드웨이 스펙이고요. 나머지는 구성 다 똑같습니다. 상판에 웨스턴,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 아프리칸 샤펠리츠 쿠팡, 하이글로스, 트로피컬 카야넥,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다이캐스트 18:1 사틴 블랙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블랙 그라파이트 43mm 너트에 브라운 우드 지판, 브라운 우드 브릿지, 스케일은 650mm, 실버 니켈 20프렛, 그리고 아스트로 라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두 개가 가격대가 60만 원대의 탑솔이니까 뭐 괜찮아요, 스펙 자체는. 근데 감성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위에 화려하던 감성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또 같습니다. 같은 거 쳐볼까요? 네, 같은 네, 거 쳐볼게요. 어차피 저거니까 아체 드체니까 이게 훨씬 깔끔하네.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아체가 뭔가 더 좋아. 소리 좋네요. 네, 좋아요. 드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시골 귀농을 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기분 내러 시골로 잠깐 캠핑으로 놀러 간 느낌 있잖아요. 같은 감성이지만 그걸 느끼는 마음의 자세가 좀 다르다. 좀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시골 네, 좀 감성이라고 더 보면 될 가벼워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잠깐 캠핑 간 느낌. 네. 좋습니다. 싱어송 들어보겠습니다. 표현력이 조금 다르죠? 확실히. 그죠? 좋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하고 똑같죠? 이거 앰프는 지금 네. 하이하고 이렇게 미드 살짝 깎고 하이쪽 하이 올리고. 조금 더 올리고 해서 다시 잡아볼게요. 이게 지금 앰프에서 만지는 게 아니고 저희 네네네, 장착되어 자체. 있는 픽업인 아스트로 라그에서 만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 깔끔하다. 좋은데? 오, 좋네. 이것도 1, 2번 줄에 약간 웽 도는 소리가 조금 있죠? 그 네. 뭔가 이렇게 라가 특유의 독특한. 사운드.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이 더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떡부러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시골보다는 그 약간 이렇게 도시.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서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확실히 드체에 비해서는 사운드 잡기도 좀더 쉽고요. 적용을 하기에도 진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맞습니다.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두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 게, 두께가 뭐 아까 하이바이브 시리즈 할 때에도 기타마다 다 조금씩 달랐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10 드체 같은 경우는 116이었고요, 20은 115, 30은 114.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있습니다만 116과 114는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 썼던 DC 같은 경우에 113이었어요. 어쨌든 더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이 아체 같은 경우에는 106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예 슬림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하. 바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작아지네. 이렇게 네, 얇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는 사운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건 오디토리움도 있지만 바디 자체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1cm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항상 그렇게 그냥 무제라고 하면은 뭐라 하셔가지고 네, GK의 3박곡. 무제 GK 3박 네. 3박곡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무제 333 맞죠? 아, 몰라요. 아, 자꾸 이상하게 붙이지 마. 333, 네. 아, 진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깔끔한 시골 감성, 깔끔한 시골 캠핑 감성. 네, T118ACE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아, 드체가 아까 인우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거친 느낌이고 이건 조금 정리된 느낌입니다. 드체가 들풀이라면 난 들꽃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들꽃이다. 저 한 줄 이렇게 드릴게요. 드체가 더 드세네. 아, 네. 진짜 아재. 시 드세. 네. 드체가 드세요. 아체가 더 깔끔하죠. 네. 아세요. 네. 그거 아세요? 아체가 더 깔끔해요. 아, 미치겠네. 네. 드체가 드세요. 네, 몇 대 몇? 8.5. 네, 올라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정리정돈된 느낌 때문에 점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아체는 8.8점을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림 해서 아체인데 이제 S가 들어가요. ASCE 슬림. 모델.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소리가 날지.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25,000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할인가 기준 64만원. 슬림한 거에 대한 매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슬림이 과연 매력이 될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기대가 되는 아스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